최영주 경산시장은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7월 정례 조회를 1일 열었습니다. 이날 조회는 전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3, 4분기 경산 희망기업 선정, 체육발전 유공자 표창, 지방세정 평가시상, 친절 공무원 등 표창 시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산 희망기업으로 선정된 DYC 주식회사는 경산 3 일반 산업단지 내 위치한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 생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6년 무역의 날 5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준 매출액 814억 원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체육발전 유공의 성달표 주식회사 현대통상 대표이사가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9년간 경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희망 경산을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한 미디어TV 신재현이었습니다.